강력한 멘탈을 가진 연금술사는 버티는 데 각별한 재능을 갖고 있다. 이는 진리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이기는 것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예상대로 착착 진행되고 맞아떨어져 쉽게 이기는 것이다. 세상에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고 주저앉는다. 분명 버티기는 포기보다 어렵다. 하지만 쉽게 이기는 것보다는 쉽다. 나아가 쉽고 빠르게 이긴 사람보다 버티면서 기회를 얻어 이긴 사람이 세상에 몇만 배는 더 많다. 성공한 셀럽들을 보라. 그들은 대부분 길고 긴 무명의 시간을 버텨낸 사람이다. 마침내 승리해 인터뷰나 수상 소감을 전하는 사람들의 80% 이상은 파란만장한 시간을 버텨낸 감격의 눈물을 보인다. 연금술사들은 말한다. 버티는데 성공하는 것. 이것이 성공의 정의고 진정한 승리다. 나는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한다. 어쩌면 당신은 포기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진심을 다해 당부한다. 버텨라. 포기하고 무대 뒤로 사라지면 다시는 무대에 설 기회를 얻을 수 없다. 이기려고 애쓰지 마라. 버티는 데 집중하라. 버티면 힘이 붙는다. 힘이 붙으면 이긴다. 여기서 포기할 것인가를 대신해 여기서 어떻게 더 버틸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것이 현명한 사람의 선택이다. 포기를 고민하는 것은 당신에게 상처를 주고 버티기를 궁리하는 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기 때문이다. 보도 셰퍼 저 멘탈의 연금술 중.